자, 33번 봅니다. 33번 보면 집합 전체 1, 2, 3, 4, 5, 6, 7 중에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 여집합이 2와 4래요. 이 말 지금 벤다이어그램 조금 그려보면 금방 나오겠죠. 자,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A, B, 그리고 요거 A 차집합 B가 2, 4니까 여기에 2와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에 7이 있습니다. 이건 뭔데요? 드물어가 쓰면 A 합집합 B가 아닌 게 2, 4, 5, 7이죠. 그러면, 이거 뭐야? A 합집합 B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A 교집합이죠? A 교집합 B가 아닌 게 2, 4, 5, 7이야. 그럼 요 부분이 아닌 거니까 2, 4, 5, 7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럼 나머지 부분 뭐였어요? 1, 여기 있죠? 2, 3, 4, 5, 6. 이렇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집합 B 구하라 했으니까 B는요 1, 3, 6, 7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4번 봅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제가 성립한데 저거 좀 씩 더럽다 맞지?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요거 왼쪽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요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요? 얘 정리할게요.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의 B 여집합이죠. 그럼 여기도 교집합의 B 여집합. 이것도 교집합의 B 여집합입니다. 됐니? 자, 이거 풀자. 분배합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랑 얘랑 분배합체가 얼마나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죠. 합집합. 얘랑 얘랑 분배합체하면요. B 교집합, B의 여집합. 근데 B랑 B가 아닌 거는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공집합이니까 얘는 뭐가 되버려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되버려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지금 뭐로 나왔어? A 여집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공통이 A, A 여집합이 공통이네. 그러면 A 여집합 안에 B B 여집합 안에 A 여집합이 있다는 말이고 요걸 적어내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이것도 드물간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B 반대로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2번. 3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서 부분 집합 B, C에서 성립하는 게 아닌 거 골라요. 자, 일단 이런 것도 하나씩 다 해봐야 알겠네요. 자, 1번 봅니다. 자, 1번 보면 어떻게 돼요? 분배합체 해주면 되죠. 분배합체 한 것부터 적습니다. 그럼 A 교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의 A 교집합 B. 요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요. 근데 얘는 요게 지금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A 교집합 B로 나와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봅니다. 2번은요. A 합집합 B 돼 있어요. A 합집합 B 교집합. 자, 저것도 내가 좀 바꿉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예, 저거 등호를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으니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 A 합집합 B 차집합 A 합집합 B가 될 것이고 따라서 얘는 같은 거니까 빼버리면 공집합으로 나오겠죠. 2번도 맞는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3번 보면 A 차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C라고 돼 있는데 차집합으로 묶어내서 분배업체 쓰면 안 돼요. 일단 안 봅니다. 차집합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죠.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해도 되긴 되는데 원래 교집합이라서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 묶으면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입니다. 왜냐하면 A랑 B가 아닌 거랑 공통과 얘들 둘의 공통과 그거의 공통을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와 B가 아닌 거와 C가 아닌 거의 공통을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관론을 만들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A 교집합에 B 합집합 C 전체의 여집합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드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고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4번 봅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몇 번입니까? 뭐야 이거? 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선생님 잘못 봤구나. 이게 합집합이네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죠. 맞죠? 얘는 분명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꺼번에 증명할 수가 없죠. A 교집합, A 교집합 두 개 인수분해처럼 묶어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묶어내면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얘 정리 계속할게요. A 교집합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 두 모루만 썼습니다. 하면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나와요. 그럼 얘도 맞는 말이죠. 5번 봅니다. 5번 보면 자 A 교집합 B랑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A 교집합 B랑 A 차집합 B 다음에 A죠 이거. 형태 조금만 해도 되죠. 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너무 쉬운 거라서 선생님 이렇게 넘어갈게요.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B를 더해버리면 A 나오죠.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는 그냥 A 교집합 B입니다. 이거 A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36번 또 식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 파트가 식을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죠. 자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자 왼쪽 요거는 A 교집합이 공통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A 교집합 인수분했다 치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 맞죠? 분배합치로 정리한 겁니다. 인수분해는 명칭상 안 맞아요. 근데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얘는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돼요. B와 B가 아니라고 하면 전체겠죠. 따라서 얘는 A가. 두 번째 얘 볼게요. 둘 다 나와주는 게 뭔데요? A의 여집합, A 합집합으로 인수분했다 치면 B 교집합, B의 여집합 되겠죠. 자 B랑 B가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A 여집합, 합집합, 공집합이 되고 얘는 A의 여집합이 돼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말해요. 합하래. 따라서 A 합집합, A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나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 3, 5, 7, 9, 11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차 집합 B는 1호고 자 이것도 쌤이 한번 벤다이어그램 만들어봅시다. 자 A차 집합 B가 1호니까 여기에 1하고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내용수 봐야 되죠. A 합집합 B랑 A 그러니까 요거 그냥 바로 하면 차집합 A죠. A 합집합 B에서 A 빼고 남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에서 A 빼고 남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3하고 9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고 돼 있죠.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최대면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1 써먹었고 3 써먹었고 5, 9 써먹었잖아. 그러면 7하고 11은 요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씩 가져갔을 수도 있고 몰라 지금 문제 조건으로는.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7하고 11이 둘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때 뭘 구하래요? 이 A 안에 있는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따라서 1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11 하면 8 더하기 16이죠 24가 된다. 되겠죠? 그 다음 38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A 연산 B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이 규칙 한번 볼까요?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가 아닌 거랑 합하래. 그러면 이것도 드모르간 한번 써볼게요.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나와요?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맞니? 이거 정리하면 되죠. 문제 하나 더 정리하면 해봐야 돼. 일단 요 규칙 따라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A하고 B를 연산하면 두 개의 공통이 이 부분과 얘들 둘이 합한 거에 아닌 부분 그러니까 이 밖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돼 있는데 1번 한번 봅시다. A랑 전체랑 해봐.
그러면 잘 봐. 이게 지금 뭐냐면 A랑 B라고 한다면 AB의 공통과 AB 아닌 거를 합해놓은 거야. 그러면 다시 AB의 공통과 맞죠? 두 개 AB의 공통과 그 다음에 AB가 아닌 것 이거를 합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AU의 공통은 A죠. 맞죠? 1번 AU의 공통은 A입니다. 그 다음에 AU가 아닌 거니까 공집합이죠. 맞지? 맞니? 이걸 합해놨어.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죠. 이거 식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아마 그 저 답안지 보면 아마 식으로 정리돼 있을 거야. 셀프 보고 계산이 애매한 식품은 식으로 정리해 줄 건데 웬만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칭 차집합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B의 공통과 AB 합한 거 아닌 것에 뭐 아닌 것들의 뭐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위치가 바뀌어도 말은 똑같죠. AB의 공통이나 BA의 공통이나 똑같고 A합집합 B가 아닌 거나 B합집합 A가 아닌 거나 같기 때문에 2번은 성립합니다. 3번은요? 그럼 2번 무조건 성립이죠. 3번은 A와 아무것도 없는 거에 공통은 공집합입니다. 합집합 A와 아무것도 없는 거에 합한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얘와 얘 둘의 합한 거 얘와 얘 둘의 합한 게 뭐야? A죠. 그게 아닌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돼요? A 연습법 나오죠? 자, 4번 봅니다. 이거 식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내가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대칭차집합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요. 이런 머리 쓸 수 있어야 돼요. 봐봐. A와 B의 연산. 지금 이런 모양이죠? 이거 보고 합시다. 얘는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건데 이것만 내가 써봅시다.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의 공통이 뭘까요? 자, 저 식 따라가 봅시다. 오른쪽 것만 따라가 봅시다. A가 아닌 거와 교집합, B가 아닌 거의 공통과 합집합. 이번에는 A가 아닌 거와 합집합, B가 아닌 거 전체의 여집합이죠. 요거 드물었으면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죠. 합집합, 얘는 A 교집합, B가 되고요. 맞지? 실제로 다시 써보려도 이 모양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교합법칙 성립하니까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위치 바꾼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되고요? A 연산 B가 됩니다.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 5번. 5번은 또 그냥 해봅시다. 얘를 둘이의 공통과 공집합이죠. 얘를 둘이의 합한 것 전체의 뭐 여집합. 근데 공집합입니다. 맞죠? 이거를 합하래. 공집합 두 개 합해봤자 뭐 나와요? 공집합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어요. 1번은 지금 A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식으로 정리하는 버릇도 들어야 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